아주 고급 디저트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플레 오믈렛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계란 한 개밖에 없어요. 할 게 없어. 아,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 아주 고급 디저트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플레 오믈렛입니다. 수플레 오믈렛. 코로나 매일 코로나 뉴스만 듣고 보고 있다 보니까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 성국현 씨와 야매주부가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계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흰자는 이쪽에다가 저 계란 하나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답니다. 흰자 한 개.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아이 참. 셰프의 지금 체면을 채워야지 이렇게 이 자리를 넘보고 그래.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또 쓸데없는 아까운 시간 버린다고 투덜대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요거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영상 매우 짰습니다. 사실 계란 하나로 할 수 있는 요리, 우리 평생 먹었던 계란 후라이였죠? 흰자를 이렇게 갈라놓고 여기 노란자는 약간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을 넣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노란자는 제가 적겠습니다. 노란자와 설탕이 잘 녹도록.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다 힘을 빼고 저으면은 아주 쉽게 잘 지어지지. 힘이 들어갔으나? 힘을 쫙 빼가지고. 어디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거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노란자는 다 저어놨습니다. 이제 자, 요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흰자가 거품이 나야 돼. 당신의 실력을 보겠어. 당신의 실력을 보겠어. 해보세요. 한쪽으로만 돌려야 됩니다. 네, 보조자 잘 썼네 오늘. 잘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슨 달고나 커피인지 뭐 하느라고 이거 막 수천 번씩 돌려가지고 우유에다가 올려놓고 그 인스턴트 커피를 가지고 무슨 맛있다고들 그러는데, 물론 심심해서 할 일 없으면 하지만 그 인스턴트 커피라는 게 커피가 그렇게 물에 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인스턴트로 만들 적에는 케미칼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달고나 심심하고 그래도. 아, 또 저러신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재미로 맛으로 먹겠다는데 왜 또 상관이야? 아, 그냥 하던거 하세요. 그럼 그렇게 시간 내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아우, 저 할머니 시끄러워. 힘들죠? 아니, 괜찮아. 힘을 빼야 이 정도야 뭐. 아, 그럼 다행이에요. 아니, 이거 또 잘 해줘야 보조도 나오지 뭐. 안 그러면 뭐. 그럼요, 출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쓰지도 못하게 하는데.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손이 많이 가야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쉬운 요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저 쉬운 요리 아닌데. 분명 쉽다고 시작했는데 쉬운 요리는 아니네요. 저거 해 먹자고 전기로 된 핸드블렌더 또 사야 되는 거야? 아, 또 기계 욕심 나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주부들도 너와 당신 일로 와. 당신도 이것 좀 돌려. 아, 지금 온 가족이 집에 있는데 뭐 하겠어. 아, 보니까 막 달고나 같은 거 막 해 먹더구만 식구들끼리. 또 달고나 얘기한다. 아유, 또 넘어가. 삐리리리리리리. 네, 여기다 반만 넣겠습니다. 반만 넣고. 자, 맞아, 더 돌리십시오. 저는 여기를 섞어가지고 기름을 넣고 버터를 살짝 넣습니다. 요거는 디저트니까 약간 이런 설탕과 버터 맛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디저트 같잖아. 디저트. 아유, 또 부끄럽게 아재 개그 할머니 개그 한다. 디저트가 뭐야. 아유, 참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뒤에 가서 꿀을 하나 가지고 와주세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거품을 올립니다. 짠! 거품을 올립니다. 정말 신기한 맛입니다. 부드러운 식감이 카스테라, 순두부, 아니야 일단 버터와 달콤한 꿀이 거의 신천지 맛이죠. 신천지? 아유 이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아무튼 한 번 정도는 귀찮아도 해먹어봐야 하는 맛 수플레 오믈렛입니다. TV 보면서 자빠져 계신 우리 남편 당장 깨워서 계란 흰자 쉐이크 1000번짓기 하고 신비한 맛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스플레 오믈렛 만들면서 코로나 퇴치하자고요. 인정. 인정? 응. 오미연 야매 셰프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